20번째 챕터는 카피 타입이에요. 카피 타입이 무엇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천천히 학습을 충분히 소화를 하면서 따라오셨다면 이번 에피소드도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를 제가 옮기다 뒀습니다. 예제를 같이 보죠. 이런 펑션이 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이죠. 보시면 이제 스트링 프롬 해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그리고 프린트 이게 에러가 안 뜨네요. 에러가 떠야 되는데 그렇군요. 밑에 에러가 떠 있군요. 자, 보시면은 에러가 떠 있죠. 에러가 뜬 이유는 여기서 이미 무브를 했단 말이에요. 이전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에러 어떤 에러인가요? Use of moved value 에러가 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 좀 다른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이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My number에서 A, 그러니까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i32가 되죠. 그런 다음에 my number하고 또 my number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에러가 없이 둘다 8이 나오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것과 정반대의 현상이잖아요. 그죠? 지난 에피소드 우리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얘는 정상이지만 얘는 정상으로 되면 안 되죠. 얘는 에러가 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에러가 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 my number에서 이번에 i32입니다. i32 넣고 자, 그리고 값은 8이에요. 8. 이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넘긴 거죠. 그러니까 number 해서 i32 이렇게 받은 셈이잖아요. number 이름을 해볼까요? number 해서 얘는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i32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i32에서 뭘 받았느냐니까 my number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주소이잖아요. 주소를 여기 집어넣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유사이저 64비트. 요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되는 데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스택이죠. 지금 현재 스택이고 얘는 힙입니다. 요렇게 할까요? 자, 스택 있고 힙 있는데 스택에 요렇게 주소 64비트를 저장하는 것보다 그냥 32비트를 저장하는 게더 싸게 치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8만 저장하면은 얘는 32비트만 쓰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주소를 넣게 되면 64비트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은 주소를 가져와서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을 그냥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이것을 카피 트레이트라고 얘기를, 카피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하면은 일부 타입들, some types, just copy original value, original입니다. value to a new variabl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얘를 만약에 지워버리고 봅시다. let my number에서 let a 해서 a에다가 만약에 my number를 담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print에서 a를 출력하면 n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정상. 당연히 이거는 뭐 정상 에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 프린트해서 여기다 my number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브된 거니까 에러가 나야 될것 같은데 에러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넘겨오면서 이전에 있던 이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8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복사되어서 A라고 하는 variable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걸 새로 하죠. A라고 이름 가지고 얘를 마찬가지 i32입니다. 32이고 이 값을 어디서 가져오냐니까 my number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my number 어디 있나요? x 가져옵니다. x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 소유자가 소유권이 이 데이터의 소유권이 얘한테 서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대로 두고 그냥 복사만 해서 이렇게 가져다 오는 거죠. 그죠? 이게 카피 타입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든 타입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어요. 어떤 타입이냐니까 바로 프리미티브 타입이 있다. some 타입은 primitive types. primitive 타입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ISLT2는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가 레퍼런스를 둔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마이넘버의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A력을 둔다 하더라도 이때는 뭐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죠. 이 경우에는 이 문자 스트링이라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 뺄게요. 그리고 하나 더 좀 추가해서 뭐 설명드릴 만한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해 보시면은 ISLT2를 이렇게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죠? 밸류로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 예제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런 예제입니다. 스트링 프람에서 country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country를 이번에 넘겨줄 때 레퍼런스가 아니라 밸류로 넘겨주고 있죠. 그죠? 밸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앞에 이렇게 래퍼를 붙이게 되면 이때는 레퍼런스가 됩니다. 밸류가 아니라 어쨌거나 두고 그런 다음에 밸류를 할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country를 클론해서 보내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country가 있습니다. country를 클론한다는 말 새로운 이름이 뭐죠? country 클론해서 country name 있죠? country name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이게 있고 country name으로 해서 새로 borrow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새로운 owner가 됩니다. 새로운 owner가 되고 얘가 하는 일은 지금 스트링 그냥 스트링이죠. 스트링 여기 있는 이 값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두고 그죠? 뭔가 또 새로운 주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뭔가 주소를 새로운 어드레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어드레스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여기 어드레스 마찬가지 여기도 뭔가 새로운 어드레스가 있겠죠? 어드레스 인 뭐 스택이 되겠네 이게 될 것이고 얘는 어드레스 인 힙이 되죠. 힙에 있는 이 얘의 주소가 여기 담긴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자체도 하나의 스택의 데이터 공간이잖아요. 따라서 주소가 있겠죠. 그 주소는 여기 표시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그러면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컨트리 클론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프린트 해서 이번에는 컨트리 그리고 이 컨트리의 스택 내 주소를 프린트해 보는 겁니다. 스택 내 주소를 하려면은 먼저 let A에서 equal a country 이렇게 하고 A의 스택 내 주소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먼저 country를 만들고 우리 country를 가리키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고 이 어드레스는 힙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어요. 데이터 내용은 좀 바뀌었죠.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몰라요. 그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느냐니까 A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A를 만들었고 A는 스트링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이거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얘의 주소를 여기에 담게 되겠죠. 그 주소가 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주소를 출력하면 이런 주소가 나왔습니다. 이 주소가 여기 달려있는 거죠. 그럼 이 주소는 무슨 주소냐니까 여기 이 주소예요. 이 주소에 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칸츄리 자체의 주소를 알고 싶다. 칸츄리 자체의 주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니까 이런 에러가 뜹니다. 트레이드 바운드에서 스트링 포인트 is not satisfied 뭐 이런 뭐 하여튼 발음이 잘 안 되네. 아, 이런 말입니다. 자, 이 포인트에는 이걸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음 에피소드 트레이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게 꼭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출력했을 때 요 값이 여기 있는 이 값, 이것과 동일한 값이 바로 튀어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는 한번 좀 있다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값과 이 값은 달라요.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건 다른 값이에요. 여기에는 뭔가 다른 값이 들어 있습니다. 0, x 해서 뭐 1년에 어떤 값이 있겠죠. 어떤 값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값을 불러내리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우리가 프린트 출력하는 것과 이 프린트 라인에서 출력하는 것은 목이 잠겼습니다. 자, value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Printing value예요. Printing value. Print line macro. 이 macro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출력하는 거는 얘를 출력하는 거예요. 얘를 출력하는 거지 얘를 출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얘를 출력할 수가 없어요. 얘를 출력할 수 없다는 말이 방금 그 error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프린트에서 컨트롤을 넣었잖아요. 컨트롤을 넣었으면은 지금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출력하려고 하는 것은 얘를 출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근데 얘가 뭐냐니까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이 포인트는 이 프린트 라인이 매크로가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입니다. 그죠? 포인트란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트레이드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얘를 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클론을 시킨 거죠? 클론을 시켰고 얘는 필요 없고 그리고 얘는 다시 살려놓고 자, 그럼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이 상태 클론하는 방식 클론 방식은 어떻게 됐나요? 컨트리 네임이 있고 컨트리 네임이 새로운 오너 클론하게 되면은 이걸 그냥 가져와서 두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주소에다가 뭔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얘와 같은 것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얘를 가리키는 이 주소가 됐어요. 얘 화살표가 45도 각도로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얘가 얘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에 따라서 얘 자체도 복사되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후자가 더 맞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맥이니까 리눅스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맥이니까 이렇게 되는 똑같이 구성이 됩니다. 똑같이 구성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요 봅시다. 클론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구성을 생각해 보죠. let a print a 했습니다. 다음에 let b 해서 컨트리를 클론 시킬 거예요. 컨트리 클론 그래서 다음에 let c equal 얘의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프린트 라인에서 c의 주소를 보자는 겁니다. p 됐습니다. 자, 이 코드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그런 다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는 07 뭐뭐뭐뭐 이렇게 주소가 나왔죠. 요 주소는 첫 번째 컨트리 하고 있는 그죠? 얘가 담겨 있는 이곳의 주소입니다. 이 주소가 돼요. 그죠? 다음에 두 번째 클론을 합니다. 클론한 결과로서 또 뭔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것의 주소 얘의 주소가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주소가 다르죠. 지워놓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지워놓죠. 요것만 남겨놓겠습니다. 요런 구조입니다. 얘와 얘. 그죠? 그래서
어드레서 뭔가 있을 것이고 이 어드레서와는 위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어드레서, 또 새로운 어드레서가 하나 있어서 그 어드레서가 가리키는 이 힙에 있는 어드레스예요. 얘도 마찬가지 0x로 시작을 합니다. 얘도 0x로 시작을 하고. 그죠? 얘는 스택에 있는 어드레스이고, 여기 있는 이 주소들은 힙에 있는 어드레스이고. 그리고 우리가 프린트 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것과 여기 있는 이것들을 출력할 수가 있지, 얘들이나 얘의 주소들, 어떤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들을 바로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출력을 하려면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넣어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출력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니까 A라고 하는 컨트리의 레퍼런스입니다. 바로 컨트리가 가져와서 그럼 얘는 스트링이 되겠죠. 스트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얘의 값은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이 주소로 알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볼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값도 얘가 저장된 이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borrow 해서 이번에 country name이죠. country name이 되고 그리고 땡겨 놓을까요? 그래서 얘는 b라고 하겠습니다. b는 reference string 해서 하면은 만약 얘를 borrow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거죠.